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네. 외관부터 굉장히 압도적이고 신뢰를 빡빡 주는 오리진 이펙츠의 리바이벌 트렘 바이어스 트레몰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파워튜브 바이어스 트레몰로 페달인 리바이벌 트렘 바이어스 트레몰로는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트레몰로 사운드와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톤을 갖춘 페달로서 60년대 초반 위대한 앰프 중 하나인 브라운 디럭스의 역동적이고 음악적인 특성을 충실하게 재현한 페달입니다. 광범위하고 깨끗하게 구동되는 톤과 파워밸브 바이어스 트레몰로의 자연스러운 동적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리바이벌 트렘은 클래식 사운드 배열을 제공하며 페달보드 친화적인 다양한 현대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브라든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외관을 네. 먼저 한번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웃풋, 이펙터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하며 이는 드라이브 노브와 상호 작용합니다. 드라이브, 빈티지 논 마스터 볼륨 기타 앰프의 볼륨 노브처럼 작동됩니다. 인텐시티, 트레몰로의 깊이를 제어합니다. 스피드, 트레몰로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쉐입, 두 개의 서로 다른 LFO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 사전 설정된 트레몰로 속도에 적용되는 스위치로 사전 설정 값에 1배, 2배, 3배 값을 적용합니다. 온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합니다. 트레몰로 스위치, 바이어스 트레몰로 효과를 온오프합니다. 트레몰로가 켜지면 녹색이 점등되며 오프 시에는 붉은색이 점등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P앰프, EQ1, EQ2 토글이 있는데요. P앰프는 파워앰프, 믹서 또는 인터페이스에 연결 시 이 설정을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EQ1은 팬더 블랙페이스 스타일 앰프의 응답에 맞게 설계된 모드라고 하네요.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밝은 음색의 기타 앰프에 연결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EQ2는 하이 셰프 컷을 적용하여 하이를 부드럽게 하며 보다 풍부한 사운드의 미드리치 앰프, 마샬 타입의 앰프에 연결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Q1, EQ2 모드를 사용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ADJ 노브를 돌려가지고 사운드를 너무 하이가 세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디테일하게 좀 더 보정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사운드를 들어봤었거든요.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이고 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냐면 이 트레몰로 페달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앰프를 완벽하게 복각한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더 브라운 페이스 앰프의 이 드라이브 사운드, 크랭크업된 사운드와 이 장착되어 있는 이 트레몰로 사운드를 완벽하게 복각을 한 페달이다. 일단은 트레몰로 모드가 아닌 네, 이렇게 온을 눌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앰프에 또 물려서 또 궁합이 또 잘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있겠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샬 앰프, 마샬 계열의 이 미드리치 사운드가 이제 강조된 마샬 계열의 앰프들을 사용할 때는 또 EQ2 모드로 하게 되면 네네네. 또 자연스러운 팬더 앰프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앰프 종류에 따라서 모드만 바꿔가면서 그리고 ADJ 이 노브를 돌려가면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서 완벽한 이 팬더의 브라운 페이스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네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낮은 볼륨에서도 이런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그러니까요.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브 노브를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와우.
그냥 그 뭐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드라이브를 좀 줄이고 볼륨을 많이 높여서 네네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잠깐 꺼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까지 간 건지. 아, 오, 여기 이러는 건데 지금. 이게 그 팬더 그 앰프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를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에 근데 살짝 걸리죠 뭐가. 근데 이제 살살 쳤을 때 이 끝에 살짝 말리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팝적.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용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프리로서 사용을 해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할 것 같고 이 장소, 때와 장소 그리고 어떤 앰프든 가리지 않고 양질의 팬더 브라운 페이스 사운드를 연출해 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트레몰로를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인텐시티 노브를 네. 줄여서 좀 더 자연스럽게 네. 요건 이제 뭐 그죠. 거의 안 들리네요. 한 미세하게 그죠?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걸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약간 미묘한 느낌을 주네요. 네. 이 정도 거는 것도. 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들어요. 이 모노 아웃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네. 스테레오 아웃을 지원을 하는 이런 비브라토라든지 네네. 트레몰로 계열의 이 깊이감과 입체감 그러니까요. 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멋진 트레몰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LED가 네. 그린색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이 스피드랑 맞춰서 지금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게 외부 풋스위치를 연장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탭으로도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요. 보시면은 스피드를 빨리 올릴 수 있네요. 네, 스피드를 올려서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그러면은 더 빨리 올리고 더 하면은 네. 이 제가 자주 쓰는 톤인데 그러니까 이런 잠깐만요.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전 설정이 돼 있는 스피드에다가 여기 보시면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 배, 두 배, 세 배. 오, 그래요? 네, 또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배로 가볼게요. 와. 세 배까지 한번 가보세요. 세 배요. 와, 근데 이것도 쓸 수 있네요, 소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 속도를 두 배로 다시 해놓고 드라이브랑 같이 한번 오, 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훌륭한데요. 굉장히 뭐랄까 멋있어요. 멋있고 네. 저희가 이제 오리진 이펙츠의 이 기술력이라든지 명성은 익히들을 알고 있지만 그죠. 이 저희가 쭉 리뷰를 하면서 연타석 홈런을 날리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살짝 삐끗했던 그러니까 저희 취향이 맞지 않았던 제품들도 하나씩 있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이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안 좋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는 순간 정말 멋있는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늘 제품도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다뤄볼 제품 역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이 사운드를 듣고 압도적인 이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제품도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리바이벌 트램 바이어스 트레몰로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팬더 앰프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앰프 사운드를 내는 것들, 저희가 뭐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 아니면 뭐 앰프 느낌, 이런 거는 있지만, 정말 이 팬더다운 기능들을 가지면서 이런 소리 내는 페달은 정말 좀 손에 꼽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물론 여러분 이거 되게 비쌉니다.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앰프 사는 가격에 그쵸. 비하면. 게다가 이 빈티지 앰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를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어떠한 공연장 뭐 어떤 앰프 세팅에서도 맞습니다. 나만의 이 브라운 페이스 사운드를 낼 수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저그 가격이죠. 맞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앰프 이제 들고 다니십시오. 네. 라고 한 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가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팬더의 이 빈티지 앰프들의 사운드를 복각을 하려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시도를 했었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오리진 이펙츠 리바이벌 트랩 바이어스 트레몰로가 가장 흡사한 오리지널 그렇습니다. 사운드에 흡사한 이
브라운 페이스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와.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거는 9점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더 주고 싶었는데 뭔가 약간 그래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크기가 솔직히 네. 앰프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우리가 또 보드 생각하면 그쵸?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무게도 약간 네. 이 다른 페달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무거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건 최고인데요. 진짜 최고인데요. 이 정도 사운드면은 그런 불편함도 충분히 감수할 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오리진 이펙츠의 이런 앰프 기반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페달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